합니다. 친구의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 이유 대체 왜 이러는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? 아, 이거 좀 그런데요, 유나 씨. 아, 이거 100%입니다. 100%. 저는 200%입니다. 아, 예, 쳐내야 됩니다. 예. 그럼 뭐 꼬시러 간다는 거예요? 당연하죠. 저도요. 근데 왜 또 그 친구 앞에서는 또 막 꽁냥꽁냥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? 그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. 에?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라고요. 그리고 질투심요. 예. 그리고 그 이 친구가 우리 신주연님이 있어야 네. 아, 이제 친구랑 같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좀 더 그 다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같이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. 우리는 뭐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다. 응? 내가 예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친구분이랑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명분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하고. 약간 이런 못된 분위기를 좀 즐기는 분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땐. 네. 아 근데 뭐 커피 모바일 디저트나 이런 거는 뭐 선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뭐 고마운 게 있다면 뭐 야 네가 뭐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. 뭐 이렇게 해서 야 나도 먹는데 뭐 디저트 먹어봐. 이런 식으로 가볍게 선물을 이렇게 잘하잖아요. 죄송하지만 남자는 의미 없는 선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아 그래요? 홍윤아 씨. 얼마 전에 제가 치킨 보내드렸죠. 네. 절대 의미 없는 선물 하지 않습니다. 왜 보낸 거예요? 왜 보낸 거예요? 네? 생일이에요. 윤아 씨 생일을 하루 지나고 나서 제가 알아가지고 안타 싶어서. 네. 성민이 오빠는 생일을 되기 3일 전에 보냈어요. 네? 생일 되기 3일 전에 미리 축하한다라고 하면서. 또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. 자꾸 오랑캐 모자 쓰고 와서. 아니 그게 아니라 SNS에 너무 광고를 했잖아요. 내가 생일이다. 뭘 귀뜸을 해줘요. 미리 팬분들한테 받은 건 줄 알았어요. 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. 네. 아, 근데 아무튼 근데 네. 이 남자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. 그 저는 일단 이런 만약에 상황이 오면 네.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이런 선물을 남자친구가 너 보내줬더랬는데 왜 보냈지? 맞아. 고맙다고 좀 전해줘 이렇게 해야지. 나중에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나면은 둘 다 이런. 네, 맞아요. 맞아.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. 저도 맞아. 친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 네. 남자분한테 근데 저 이렇게 뭐 보내주신 거 부담되고 불편해요. 다음에 뭐 같이 있을 때 우리 친구랑 같이 있을 때 한번 봬요. 이런 식으로 그냥 탁탁탁. 아니요. 그런 걸 거절할 필요 없어요. 왜냐면 그냥 그 유나 씨 말대로 왜 공짜로 주는 건 다 받으려 그래요. 아니, 아무런 감정 없이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먼저 그렇지. 자기가 죄송한데 이거 왜 보내세요? 이럴 필요는 없고 여자 친구한테만 얘기를 하면 돼요. 맞아. 아직은 네. 왜냐면은 확실히 그 사람이 널 좋아해를 안 했으니까. 그렇지. 널 좋아해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발을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냥 보낸 건데 그게 왜요? 그렇지. 내 여자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라서 저도 그냥 드린 겁니다. 근데 같은 남자가 느꼈을 때는 의미 없는 선물은 아니다. 맞습니다. 네 맞죠. 정확하게 이건 것 같아요. 아셨죠, 우리 주연 씨. 꼭 참고하셔가지고 친구분한테 말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.